안녕하세요. 오늘은 덩치의 한마켓 자기보다 한참 큰 차만 고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게 없네 진짜. 아 근데 진짜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안녕하세요. 영광이에요. 제가 모드리뷰에서 나오고 진짜 한번 출연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사실 저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 드디어 질 떨어질까 봐 안 모시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갖고 온 차 뭐예요 도대체? 네, 얼음물 좀 그만 드세요. 네? 네. 제가 가져온 차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감독님 이 차 알아요? 예전에 이거 전세대는 타봤죠. 근데 이 차가 원래 이 전세대부터도 이런 이랬어요? 나 이제 깜짝 놀랐네. 차주님 좀 처음에 차주분들은 다 쫄아가지고 처음에 말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날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차주님의 차는 그랜드 체로키 신형이고. 네, 근데 제가 하던 말만 좀 이어서 맞았는데. 네. 이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가죽으로 쌓여져 있는 차는 네. 저는 레인지로버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또 지프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좀 이게 반전 매력이 좀 있는데. 그럼 이 차 사이즈가 대형 SUV죠? 대형이라고 봐야죠. 네. 그럼 사실 이런 차들은 경쟁 차들이 많은데 네. 또 굳이 그 차를 안 사고 차주님 왜 이 차를 샀어요? 네. 요즘에 너무 흔해요 다들. 길에 지나다니는 X5 널렸죠. 그쵸? GV80 널렸죠. 그쵸? 그렇다고 실내 좀 고급스럽게 간다고 뭐 레인지로버 같은 애들 보면은 일단 걔네 가격도 일단 2억이 한참 넘어가고 걔네는 퍽하면 뭐 문제 많고 차 안 나와 뭐 옵션이 빠져 뭐 이런 얘기 많단 말이에요. 본인도 예전에 탔었잖아요. 그쵸? 환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가격대에서 레어하기도 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고급감도 갖추고 있으면서 요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 분명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감독님한테 그걸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실내 분위기는 합격. 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차 처음 탔을 때 차주님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물어보자마자 내가 하는 순간 바로 치고 들어와. 잠깐만 코로나 먹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나라니까. 저는 이 우드에 기술 들어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휘어놓은 거, 요 부분. 네네. 예, 뭐 요렇게 깎아놓은 거. 이게 큰 기술이라기보다도 네.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비슷한 나무 패턴처럼 보이는데도 GV80에 들어간 나무 패턴 보면은 뭔가 좀 필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약간 반딱반딱하고 이런 나무의 결이 안 살아. 좀 제대로 돈을 썼다 실내에. 그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옵션. 나는 이제 고급차야 세단이든 SUV든 무조건 원픽은 소프트 클로징이거든요. 소프트 클로징? 네. 이 차 있나요? 없어요. 하여튼 그거 없으면 저는 옵션 쪽으로는 할 말이 없네요. 정작 실제 차 안에 타면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차 2열에 통풍이 있어요. 2급에 2열 통풍이 있는 차 없습니다. GV80. 그 국산 차잖아. 국산. 어디? 우리 모트라이프 뽕 채널이라도 누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국산차 여기 비비면 안 되고요. 네. 국산차는 원래 옵션으로 타는 거고. 그러면 국산차는 원래 옵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좀 일칠만 해주세요, 차주님. 자, 이제 2열 통풍 있고요. 네. 그리고 요런 디테일이 이제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디테일이에요. 자, 보세요. 다이얼식인데, 네. 끝까지 돌려볼게요. 딱 걸리죠? 그러네. 자, 그리고 드라이브에 놨다가, 그리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잠기네. 또 잠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드라이브가 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도 있고 파킹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거를 각 단단단마다 모터로 순간순간 제어해서 이렇게 탁 막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절도가 있죠. 그래서 딱 차 타고 끝. 그거 두 개 좋다. 이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요 디테일도 사실, 이 레인지로버가 이래요. 레인지로버가 이제 기어가 팝업으로 딱 튀어나온 다음에, 걔가 이렇게 굉장히 절도 있게 움직여요. 그리고 딱 지금 변속이 가능한 단까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순간순간 레버를 열어줘요. 네. 옵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옵션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그럼 또 옵션이 너무 진약한데 뭐 안마 의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안마 의자는 네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네시스보다 좋습니다. 좀 이따 출발할 때 키겠습니다. 네. 또 없죠? 자랑할 만한 건 그냥 다 뭐 무선 카플레이는 아까 보니까 되는 것 같고. 트렁크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자, 보통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 닫는 버튼 보통 어디 있어요? 보통 여기 있죠. 그렇죠. 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어, 그러는가? 이런 차 처음 봤는데. 자, 이게 여성분들도 그렇고 어? 이게 좀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입었는데 이렇게 팔 쫙 벌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별로 안, 보기 안 좋잖아. 아, 안 방금 안 닿았어. 아, 나 이거 차주님. 차주님, 이거 키 안 닿아 가지고 이리로 옮겨 놓은 거죠. 아니, 닿아요, 닿아요. 너무 해 봐. 아니, 다. 해 봐. 아니, 아니, 아니야, 다. 근데 야, 이거 진짜. 아니, 닦고 안 닦고를 떠나서 어. 어, 봐. 딱 3초 딱 삑삑삑 하고 어, 신기하네. 딱 옆에. 어?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도 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차박. 그렇죠. 저 차박할 때도 자다가 어 이렇게 안에서 안 열리나 보네요. 아, 저 출발.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차주님이 탔었던 거는 예전에 레인지로버는 디젤이었나요? 네, 디젤이었어요. 그리고 지바겐도 디젤이었고, 네. X5가 가솔린이었고, 네. PHV는 좀 알아요? 아니, 그 이거 사실 아,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잘 몰라요. 아, 제가 유튜브 많이 봤는데 네. 차들은 사실 엔진과 모터가 개입하고 빠지고 할 때 그 네. 느낌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 말고도 X5 452 그리고 GLE 3502 이런 걸 다 타봤어요. 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가다가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딱 켜지면서 동력이 딱 붙잖아요. 그때 그 느껴지는 이질감 있죠. 네네. 그 이질감이 X5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GLE보다는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 차가 굉장히 높은 느낌이네. 아,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주행을 하자 그런 이유예요. 지금 저기 보면은 우리 산타페가 루프가 보이잖아. 산타페의 루프가 내려다 보이는 차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 에스컬레이드 타는 느낌이요. 에스컬레이드나 레인지로버가 딱 요 정도 차고가 나와요. 아... 요 정도 시야가 딱 나와요. 그게 요 그랜드 체로키에서 살짝 좀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터로 가는 거예요?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터예요. 아, 진짜요? 자, 이제 뭐 PHEV라 그러면은 이제 전기 모드로 가는 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PHEV 차들이 보니까 각각의 좀 성향들이 좀 있어요. 전기로만 멀리 가도록 이거를 좀 메인으로 세팅한 차들도 있고 얘는 전기 충전을 해가지고 타는 것도 타는 거지만 하이브리드 모드로 탔을 때 진짜 좀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근데 보니까 GLE에 반밖에 안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던데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31kW? 31kW짜리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큰 걸 갖다가 차 위에다가 딱 얹어놨더니 그 완전 고속으로 달릴 때 좌우로 발생하는 롤이 제 주변에 그 롤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 차 타다가 판 분 많아요. 진짜 그게 뒷자리에서 멀미난다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또 얘는 배터리가 좀 아래쪽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높은 시야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차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좌우로 롤이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무게 중심도 좀 낮고 기본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차는 15kW 들어가 있는데 네. 얼마나 가고 충전은 얼마나 빨리 돼요? 당연히 조그만 게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 되겠네. 10분이면 되려나? 이제 완속 충전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도 뭐 한 2시간 정도는 꽂아주셔야 되는 이제 전기 모드로만 하면 한 3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30km 정도. 아, 조금 탄다. 아, 이게 GLE 한 80km 탄다 그러던데. GLE요? 어. 매일같이 충전하면서 매일같이 80km를 타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저는 차를 기본적으로 이 차를 많이 안 타요. 참 자랑이다 그게 참. 아니 어. 매일같이 충전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즘에 그 충전난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배터리가 큰 게 들어가는 게 좋은 점 아닌가요? 아니죠. 그냥 한번 충전해놓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탔을 때 그 아. 장점이 진짜 발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자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꿔서 지금 가속을 해서 오, 쭉 좋다. 치고 나가는데 오 좋다. 이게 4기통 엔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GLE도 4기통 들어가거든요. GLE는 진짜 느낌 안 좋은데. GLE 진짜 엄청 시끄러워요. 엔진 켜지면 딱 지금 오늘 저 감독님이랑 촬영하면서 이거 엔진 처음 켜진 거예요. 완전 아. 냉간실한 말이야. 아.
완전 냉간시에 시동이 걸렸는데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붙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러네. 이렇게 지금 얘는 하이브리드 모드에 저는 좀 특화되어 있는 차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게 한 번 충전해 놓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기를 길게 오랫동안 한 일주일 동안 쓰면서 연비를 올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분들은 부지런하셔가지고 매일 네.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저 안 부지런해요. 아 그래 알아. 아니 그리고 일단 바빠요 저는.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에 특화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좀 보여드리면 E-Save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말 그대로 E-Save 모드니까 이제 전기를 최대한 아끼면서 엔진을 최대한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드예요. 자 한번 밟아봅니다. 되게 가볍네. 방금 가속 어땠어요? 지금 실 영역 구간에서의 가속을 한 거예요. 되게 괜찮았어. 한 50km에서 100km까지 순간 딱. 이게 지금 E-Save 모드에서의 가속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느껴지는 엔진의 느낌은 어땠어요? 전혀 사기통스럽지 그냥 여유 있지 않나요? 그러네. GLE 같은 차량들은 GLE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GLE는 배터리를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만큼 전기를 충전해서 1회 충전으로 전기 모드로 멀리 갈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차라고 하면 얘는 1회 충전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엔진의 이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엔진의 이 안락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그냥 서포트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연비를 좋게 하면서 편하게 타라. 그러니까 고 적정 영역을 찾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얘네가 어차피 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돼요. X5 어디 거 쓰는지 아시죠, 감독님? 몰라요. ZF 거 쓰잖아요,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도? 그 미션이랑 모터를 같이 해서 ZF에서 납품을 해요. 얘도 미션 ZF던데? ZF 미션에 ZF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베꼈구나, X5 거. 아니, 베낀 게 아니고. 베낀 게 나. 아니, 아니죠. 아니, 이거는 베낀 게 아니라니까. 아니, ZF는 엄연히 BMW랑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BMW가 ZF는 그 잘 팔리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의기투합. 우리도 해보자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 하이브리드는. 아 ZF.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얘네도 ZF 거를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한 마당에 배터리 사이즈만 좀 키우면은 X5랑 비슷한 거리, GLE랑 비슷한 거리 만들 수 있어요. 굳이 그걸 안 한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니야 못해서가 아니네 자기. 아니 컨셉이 다른 거라고 컨셉이 아 근데 이거 에어서스 맞아요 차장님? 맞아요. 근데 왜 그 내가 GLS를 가장 마지막으로 인상적으로 탄 에어서스인데 그 차는 진짜 물렁물렁 좋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하고 완전 상극인데? 미국 차의 딱 종특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아 맞죠? 그 링컨 에비에이터 혹시 감독님 타보셨어요? 타봤죠. 링컨 에비에이터도 딱 당신 타는 거 웬만하면 내가 타봤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신기하네. 그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도 딱 보면 네네.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독일 차들이 고속에서 만드는 그 찰랑찰랑함은 별로 없어요. 맞아. 그래서 요거는 좀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해외의 이 그랜드 체로키 영상을 보면은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토잉 해가지고 뭐 많이 끌고 다니시거든요. 맞아. 해외 보면은 얘는 무조건 이제 미국의 딱 그 중산층들 돈 좀 있고 좀 여유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뒤에다가 이제 트레일러 하나 딱 걸고 이제 산속에까지 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이 차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이제 유럽 차량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르다. 제가 항상 여기 자주 운전하는 길이거든요. 네. 네, 여기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냥 이제 오토 모드거든요. 오토 모드 여기가 좌우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 바퀴 먼저 오른쪽 바퀴는 그 다음 그냥 위아래로 4분 했지 좌우로 출렁거리진 않았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GLE보다도 네, 이런 고속에서의 롤이 발생되는 거는 또 이제 잘 잡는다. 저 감독님 그리고 저 감독님이 이 차 뒷자리 한번 좀 타봤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그 시트에 좀 예민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 나 솔직히 그 차 그거 깔려고 네. 제가 써봤어요. 뭘요? 뒷시트. 뒷시트 왜? 솔직히 네. 뭐 이거는 좋은 거 같아. 가죽이랑 그런 거는 네. 아 근데 이거 이 차급에 네. 각도 조절은 돼. 네. X5는 안 돼. 네. 근데
근데 그 수동이 뭡니까? 수동이 왜요? 아, 이게 차값이 얼만데 그거를 수동으로 지금 아유 진짜 X5처럼 차라리 빼던가 롤스로이스, 포르쉐 아직도 바늘이 뭐야? 아, 아날로그다? 아날로그야 저런 건 럭셔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거는 의자잖아. 네. 시계는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저 의자는 손이 한 번 더 가서 내가 팔목을 쓰고 또 힘으로 뒤로 젖히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노동이 백가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돈을 주나? 돈도 안 줘. 자 그럼 그거는 제가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자동차에서 뭔가 전자적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무조건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부피가 늘어나요. 아 무게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네 그 대표적으로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 그 뒷자리에 VIP 시트 옵션이 들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 보면은 뒷시트서부터 트렁크 공간까지 이만큼이 공간을 먹어요. 그 공간 안에 시트 눕혀주는 모터, 안마 모터, 별의별 모터랑 전자장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장은 둘째야. 얘는 럭셔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SUV이다 보니까 주말에 짐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차예요. 그런 차의 뒷자리에 저거 전동으로 하나 바꾸겠다고 저거 어려워서 앉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각도 조절은 엄청 많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동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도 다 제한이 생긴다고. 아 그럴 수는 있겠네. 그리고 뒷자리 일단 한번 타봐요. 헤드룸 어때요? 헤드룸이 꽤 많이 남네. 굉장히 쾌적하죠? 네. 자, 얘도 있고 파노라마 선. 자 그런데 감독님 지금 허벅지 닿는 그 높이가 어때요? 허벅지 높이가 네. 떠있는 공간 자체는 좋은데 그쵸 이게 다른 SUV들에 비하면 그게 굉장히 덜할 거예요. 보통은 SUV들 뒷자리 시트가 그냥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얘는 앞이 살짝 들려있고 엉덩이가 쫙 꺼져 있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잘 봐봐요. 뒷자리에 사실 그런 디테일 하나가 뒷자리 승객이 굉장히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뒷자리 되게 편하네요. 뒷자리 편해요 이 차. 와 그리고 또 감동 포인트 하나 있네요. 뭐야 뒤 2열인데도 네. C타입 2개, A타입 2개가 있네요. 아 이건 사실 이제 이거 미국 차스러운 발상이죠. 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줄 테니까 그냥 다 써라. 뒷자리 시트도 가죽 되게 좋지 않나요? 가죽은 앞에 시트 탔을 때 느꼈어요. 똑같네. 아 이게 가죽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크래시패드도 여기에 이게 가죽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 이제 쓴 가죽의 이 결을 보면 얘가 이제 가죽의 결이 이렇게 보여요. 요것도 딱 그 레인지로버에서 뭐지? 아 거기까지는 아니 진짜라니까? 아 저는 이 차를 선택한 이제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실내예요. 아 실내는 인정인데 네. 이거 오디오가 이상한 처음 보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거 맥킨토시라고 홈 오디오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맥킨토시는 이거 이제 오디오만 만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 진공관 앰프 같은 거 유명해요. 그래서 자동차 오디오 튜닝 할 때도 맥킨토시 앰프를 많이 써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네. 왜 저 사이드미러 옆에 그 스피커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저 대시보드 위쪽에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오디오를 튜닝하는 브랜드마다 예,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그 음향에 따라서 예, 그 철학에 따라서 그리고 이 차의 또 이 앞유리의 형상에 따라서 약간 방향제 같아요. 아 보긴 하네요. 네 저 맥킨토시 워낙에 좀 이제 상징적인 브랜드니까 유명하구나 오디오 쪽에. 그럼요.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제일 안타까운 포인트는 이 차가 인터넷에서 야 PHEV면은 전기로 1회 충전해서 얼마 갈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 이것만 가지고 자꾸 가고 딱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동차 유튜브의 현실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얘네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겠냐고 실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갑자기 뒤로 보내더니 네. 반격도 못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차주님. 네. 혹시 얼마 전에 제가 좀 그 컴패스라고 네. 같은 회사 거 차. 네. 그 차 까신 분 맞아요? 가루를 만들고 조회수 빨던 그분 맞죠? 아니요. 아, 아니에요? 그 썸네일들만 자기가 연출해가지고 혼자서 찍고 맞죠? 그거 연출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 아. 아니, 그분하고 되게 닮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사실 지프 코리아에 좀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사실 그 컴패스가 올라가고 나서 네. 그 저기 메일이 하나 왔어요. 네네. 지프에서 메일이 왔어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왜 법무법인으로 안 오고 왜 메일이 왔나 이렇게 좀 두근두근 하는 마음에 눌렀죠.
이거는 이거 노답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또 저런 거 한번 좀 할 수 있을 줄 알고 지프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 유튜브가 아닌가 하고 딱 열었는데 아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딱 보내주신다고. 왜 그러지? 이거 타봐. 이거 타보면 너 생각 바뀔 거야. 아. 야, 우리 랭글러만 잘 만드는 브랜드 아니야. 아. 우리 이런 고급차도 잘 만들어. 컴패스 말고, 야, 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타봐. 이걸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지프의 패기. 아, 그럼 패기는 좋아. 네. 단점은 왜 너 깜빡하고 못 물어봤어? 단점? 단점은 뭐. 단점은.